천년 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소나무 밑둥을 잘라서 했는데 예, 장수 유원지 지나면은 이렇게 광덕 계곡이라고 팻말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는 광덕 삼교가 있는 곳이고요. 광덕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화천군 산내면 광덕리에 있는 천년장성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천년장성은 2008년에 이곳에 있던 소나무가 폭설로 가지가 부러지고 고사해서 이것을 광덕리에서 장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천년 넘은 소나무로 만들어진 이 천년장성은 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쪽에 만들었고 뒤쪽에는 동자 장성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성은 만수무강을 보장하고 집안의 화목과 소원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화천군 산내면 광덕리에 있는 천년 넘은 소나무로 만들어진 장성을 봤습니다. 마을의 소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